속보, 1조 원 이지스함의 구멍 뚫은 한국 해군 모습이 공개되자 절대 불가능하다던 미 해군 패닉.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관계토 배치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진수식 이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낸 진수식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토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배치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배치위 첫 번째 함정이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는 정조대왕함의 핵심을 요약 설명했지만 해군 무기체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겐 암호나 외계어처럼 들린다. 정조대왕함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일부다. 1998년 첫 한국형 구축함인 관계토대왕함이 취역하기 전까지 한국 해군은 구축함이 없었다. 해군은 구축함보다 규모가 작은 호위함급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대까지 해군은 북한 간첩선을 잡고 해안경비에 치중하는 연안해군이었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 내부에서는 연안해군에게 대공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다목적 전투함인 구축함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1980년대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3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해상 무역로를 지키는 대양해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는 다른 이름으로 관계토급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께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며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의장사업명을 사용하면서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관계토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관계토급은 현재 12척 한국형 구축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조될 한국형 구축함까지 아우르는 이름이다. 방위사업청은 3200T급을 관계토급으로, 4400T급을 관계토급으로, 7600T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관계토급으로 세분한다. 이날 진수한 정조대왕함을 설명하는 관계토는 7600T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이란 뜻이다. 한국형 구축함 12척은 3단계 함급, 함급 클래스로 나뉜다. 형태, 톤수, 기능이 같고 연이어 건조된 함정의 경우 이를 한묶음으로 보고 함급이라 부른다. 같은 함급의 첫 번째 함정, 선도함 또는 1번함을 그 함급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1단계 3200톤급 관계토대왕 을지문덕 양만춘 등 3척을 관계토대왕급으로, 2단계 4400톤급 6척을 충무공이순신급으로, 3단계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세종대왕 율곡리의 서해류성룡함을 세종대왕급으로 부른다. 이날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관계토 배치 1번함이다. 관계토 배치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 사업을 말한다. 배치는 동일한 재원 성능인 함정 그룹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말한다.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아진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화톤수, 함정이 화물, 연료, 맑은 물 등을 싣지 않고 물에 떠 있을 때 배수량은 약 8200T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7600T급에 견적 커지고 전투 능력이 향상됐다. 정조대왕함 이후 건조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두 척도 정조대왕급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진수식 때 공개된 정조대왕암 외형을 보면 당장 눈에 띄는 무기는 5인치, 127mm, 한포 1대. 근접 방어 무기 정도이다. 거대한 한포를 주렁주렁당. 군함들의 견조 무장력이 빈약해 보이는 정조대왕함을 왜 정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양강군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지스함은 아생연후살타 내가 살고 나서 상대방을 죽인다 라는 바둑 교훈을 실현하는 무기다. 예전 함대는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지난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 지대함 순항미사일에 맞아 침몰했다. 2차 대전 이후 미사일과 전투기 성능이 좋아지자 바다에 떠있는 군함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취약해졌다. 미소냉전 때 소련군이 초음속 저공침투 폭격기와 대함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자 미 해군은 적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방공 능력 개발에 나섰다. 미국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이 이지스 시스템을 개발했고, 1983년 세계 최초 이지스 순양함과 1991년 이지스 구축함이 미 해군에 취역했다. 이지스함은 특정 군함 이름이 아니라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말한다. 이지스 시스템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한 목표물, 탐지 추적 전투 명령 교전 등 전투 행동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전투 체계다. 이지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딸에게 준 방패의 이름 이지스에서 나왔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나 칼도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패다. 이지스함은 바다의 신이 방패로 불리는 현존 최고의 방어력을 갖춘 군함이다. 이지스 체계의 핵심은 다기능이 쌍배열 스파이원디 레이더로 1000km 범위 안에서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다른 대공 미사일 등을 겹겹이 배치해 다층 방어 능력을 갖춰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한다. 이지스함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한다. 이지스함은 수직 발사대가 주된 무기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 함정,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128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 발사기에 장착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 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이 세종대왕함보다 진일보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격 기능만 있고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았는데 정조대왕함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설치해 SM-6 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과 함대지 탄도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한층 향상됐다. SM-6 미사일은 중층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지스함은 1대 건조 비용이 1조 2천억 원을 넘는다.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6개국에 불과하다. 2. 바다의 요새 초거대 전함은 왜 사라졌을까?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갖춰 대공대함 기능을 모두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이다. 이지스 전투체계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만 있어도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다. 이지스 구축함을 두고 신이 방패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다. 실제로 이지스라는 명칭 또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자신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지스 방패는 메두사의 머리가 새겨져 있어 눈이 마주친 적을 모두 돌로 바꿔버린다.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최강의 공격 무기이자 방패인 셈이다. 이지스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과거 서구 열방 국가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군함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때 핵심 무기는 한포였다.
얼마나 좋은 화력을 가진 함포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 전함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먼 과거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해상전투에서 거북선을 활용해 적은 병력으로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더 뛰어난 함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노선으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더 많은 함포를 배치하기 위한 군함 건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바다의 요새라고 불렸던 초거대 전함을 탄생하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바다를 누볐던 독일의 초거대 전함 비스마르크, 미국의 미주리, 일본의 야마토 등이 대표격이다. 하지만 초거대 전함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더 이상 전함이 해상전투의 핵심이 전함이 아닌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항공모함이라는 것이었다. 작전 반경이 넓은 데다가 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기를 활용한 항공모함에 공격 앞에서 야마토 등 수많은 전함들이 힘도 못 쓰고 무릎을 꿇고 만다. 막강한 화력을 가졌지만 초거대 전함의 함포로는 빠른 전투기의 비행 속력을 추격해 요격하는 것이 어려웠다. 전투기의 폭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불의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초거대 전함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전함으로 평가받았던 일본의 야마토함 역시 미국의 항공모함에 의해 침몰하고 만다. 이처럼 미국은 막강한 항공모함을 앞세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영원한 강자는 없다. 한때 무결점으로 보였던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였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내 취약성을 드러내고 만다. 계기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맞붙게 된 신냉전 시대다. 일찌감치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를 앞세워 사실상 전 세계 해상을 장악했다. 어떤 전함도 미국 항공모함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전투기의 기동성과 넓은 작전 반경을 활용해 신속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했다. 항공모함의 전투력은 짧은 사거리의 함포를 갖고 있는 전함에 비할 바가 못됐다. 소련은 어떻게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무찌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같은 항공모함만으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대신 대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한다. 순항미사일을 통해 미 항공모함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배경이다. 소련은 끊임없이 대한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고 실제로 소련의 미사일 성능은 엄청난 진전을 보였다. 10에서 2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해 뛰어난 성능의 대공 레이더를 가진 함정이라고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순항미사일이 속속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항공모함의 위협이 되는 미사일 개발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모든 해상 전장 환경에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투체계 개발을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이지스 전투체계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체적인 공격뿐만 아니란 미사일 요격까지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1983년 비로소 완성했다. 첫 이지스함은 레이더의 크기가 무거워 크기가 큰 순양함 형식으로 제작됐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구축함 형태의 이지스함은 1993년 처음 등장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 USS 알레이버크, DDG-51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지스함의 역사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지스 전투체계 시스템은 미국의 최대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1983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이지스함도 마찬가지다. 이를 건조한 것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조선업체지만 핵심인 전투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에서 구매해 탑재했다. 록히드 마틴은 단순히 이지스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며 이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지스함 전투체계 시스템은 첫 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강의 군함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도 이지스함을 순수 한국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